다사다난했던 홍콩에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Fight for freedom! Fight for freedom! Fight for freedom! Fight for freedom! 새해맞이 축제가 벌어지는 중에도 홍콩 시민들의 입에서는 환호뿐만 아니라 시위 구호가 함께 터져나옵니다. 2020년 1월 1일, 새해 첫날 홍콩 대규모 시위 현장에서 진행되는 시위 투어에 참여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시위 투어를 진행하는 그 여행사 홈페이지에 들어와 봤는데 1시 30분에 시위가 벌어지는 근처 지하철역 입구로 오라는 내용이 명시가 돼 있고요. 본인의 안전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투어 시작점인 지하철역 입구에는 벌써 각국에서 모인 10명 남짓의 관광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투어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가이드 마이클은 홍콩인들이 시위하는 이유를 현장을 통해 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I actually expect today's tour is going to be very today's protest is going to be very peaceful. But what we'll do is when we take this picture, that means everyone in this picture is in my tour. 시위대로 오해받지 않도록 사진도 찍습니다. Okay. Why are you on this tour? Because we think it's very interesting. We think it's very important. The cause for they are walking for. We think the demonstrants are very brave. 본격적으로 시위 행렬에 들어가자 가이드는 사진을 찍을 땐 시위 참여자들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One advocate in a Hong Kong protest is please, please, please do not take picture of people's face. We try to go to places where you can take picture, like go to a bridge, then we'll give you guys like 15 minutes. Really want to take pictures, then you just take people pictures at the back. 1월 1일 첫날임에도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시위 행렬에 참여했습니다. 다섯 손가락을 펴는 것은 시위대의 다섯 가지 요구 조건을 모두 받아들일 때까지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관광객들은 뉴스로만 접했던 장면을 직접 보자 눈을 떼지 못합니다. So impressive. I think because protest or whatever, it's like part of the history of a country. So this is just another way to learn the history. It's a tour. You see this bank, ICBC. ICBC is a Chinese bank. You see all these walls. These are actually metal. They worry that the protesters will vandalize the bank. This is the reason why they're stopping that because it's a Chinese bank. 시위 투어에서는 체포된 시민들의 소송비를 마련하기 위한 기부 행사나 우산혁명을 이끈 시민운동가 조슈아 웡 등을 소개하며 외국인들은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각종 정보들을 알려줍니다. 그때 갑자기 시위 행렬이 자리에 멈춰서고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시위대가 무언가를 가지고 앞으로 급히 뛰어가는 상황. Now, I do want to give you guys what is the plan if something, if you know, people start running around, okay? Just walk slowly, don't run. It's okay. It's okay.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잠시 투어팀에서 빠져나와 시위대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행진을 이어가려는 시위대와 행진을 막는 경찰이 대치하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대치하고 있던 또 다른 곳에서 최루탄이 터졌고 상황이 급박해졌습니다. 시민들이 경찰을 향해 우산을 던지고 어디선가 화염병도 날아왔습니다. 관광객 신분으로 참여해 무방비 상태였던 취재진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최루가스를 뒤집었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 역시 연달아 터진 체로가스 세례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평화롭던 행진이 순식간에 긴박해지자 시위 투어도 해산되었습니다. 네, 경찰이 기존에 시위대에게 허용했던 도로를 막아버리는 바람에 갑자기 제가 참여했던 시위 투어가 중단됐고 지금 30분도 안 되는 상황에 이렇게 도로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분노의 표적이 된 중국계 은행은 시위대에 의해 부수어졌고 상점과 호텔은 급히 영업을 중단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시위대 중 일부는 경찰의 접근을 막겠다며 도로를 깨기 시작합니다. 시위대가 불법 행위를 한다고 막아서는 경찰과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 막지 말라는 시위대의 충돌이 늦은 밤까지 계속됐습니다. 새해 첫날, 홍콩 거리는 100만 명의 시민과 6만 명의 경찰 인력이 뒤엉킨 전쟁터가 되었고 400명 이상의 시위 참여자가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7개월 전 시작된 홍콩 시위의 열기는 2019년 달력의 마지막 페이지가 넘어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이승민입니다.